두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이 탈락을 할까요? 두 팀장님들 분번줄을 전투복 밖으로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32명 도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본 전투력과 생존 능력을 확인. 32명의 도전자 중 최후의 1인이 최강 솔저로 탄생하는 국가가 부른다. 현재까지 생존인원은 18명. 다음 미션에서 살아남은 대원은 누가 될 것인가? 본 미션인 탱크 섬멸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섬멸전으로 한 팀은 탈락한다. 세 팀은 각각 제한시간 15분 내 상대 진영의 대학군 6명을 전원 사망시킨 후 탱크에 꽂힌 깃발을 휘날려야 미션 클리어. 탱크 섬멸전으로 최강 솔저를 선발한다. 탱크 섬멸전 1라운드 델타팀. 탱크를 보유한 대항군은 KCTC 섬멸전 우승에 빛나는 서바이벌팀 아웃포스트와 노스울프. 이에 맞서는 델타팀 주요 핵심 인물은 특전사 현역 시절 KCTC 전투 영웅에 빛나는 배성우. 정보사의 자금권 최장거리 이동 명사수 이수철. 박재경, 유성, 홍은선, 이경준. 출격 준비 완료! 우리는 다 특수부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이기겠구나. 자신감이 있었어요. 2, 1. 스타라, 들어가. 없어, 뛰어, 스타라. 아니 숙전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했죠. 아니 참모 교육도 때 힘 그렇게 쓰더니 저 연막탄 하나 제대로 못 던지나. 바로 앞에 한 2m 앞에 던져갖고 아 망했다. 아 일단은 안 되는데 하고 연막탄이다. 잘 보고 있어. 자기 사주경계 사주경계 사주경계. 앞에 얘 어머해줘. 수철아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대항군하고 이제 지형지물 하나에 앞뒤로 있었거든요. 타이밍 잘 맞아가지고 죽였던 것 같아요. 이수철 팀장의 빛나는 돌격에 힘입어 후미 대원까지 중앙으로 전진한 델타팀. 경기 시작 8분경과 생존자 4명. 수철아, 그 바로 앞에 건너 있어. 죽었어도 더 저한테 많은 피해를 입혔으니까 제 체면은 살렸던 것 같아요. 전방으로 나선 배성우. 대항군과 교전 시작. 탄탄. 저 탄탄. 내 앞에서 바로 보이는 정면. 저 바로 앞에 돌무덤까지 갈 거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이기동자, 이기동자.
델타팀 2명 생존, 탱크 깃발은 단한 실패. 탱크 선발전 2라운드 브라보팀. 활약이 기대되는 대원은 누구? 먼저 고지점령전 승리의 주역, 특전사 707 출신의 연예청년 이진봉 팀장. 브라보! 연륜과 노련 미는 기본 원샷 원킬러 승부한다 한경우. 강종환, 이봉근, 김지성, 제필리 출격 준비 완료. 아, 야간 경기로 들어가네 이제. 완전 야간으로 바꾸고 있어요. 앞에 팀이 끝나고 해가 졌잖아요. 물론 뭐 대한군이랑 같은 컨디션이었겠지만은 모든 미션을 통틀어서 가장 가슴 졸였던 데가 탱크 선매전이었어요. 못 죽여도 되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걸 그렇게 성급하게 공격하려고 하죠. 진짜 욕심 기다리면서 절대 서서히 조여가는 그런 스타일로. 절대 아군 쏘면 안 돼. 아군 게임 조심해야 돼 진짜. 어제 경상 입은 거 알죠? 그거 조심해야 돼. 진짜. 브라보! 브라보! 화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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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좌우측 떼어 나가. 좌우측. 좌우측 신속하게 숨어 나가. 그렇지. 엄마 한번 해줘. 일꾼이 정확히 했어. 지금 안 보여. 저기 안 보여. 연막해. 연막 기소마. 선배님. 연막 앞에 연막. 세게 뽑아. 그렇지. 아무 쪽까지 던져. 세게. 야. 아우 블록에다 던지면 어떡하냐. 됐어 됐어. 좌측 전진해. 좌측. 오케이! 더 숙여! 더! 1초! 빠르게! 저기 전혀 안 보여서 좀 욕심내는 상황에서 사망했어. 현재 경기 시작 5분경과 브라보팀 생존자는 5명. 저기 어디 있어? 있어, 저기 있어. 어디? 어머 좀 해줘, 어머. 다시 한번 날 쌌다고 생각하니까 아 진짜 전쟁이 나도 함부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톡톡히 얻었죠. 너 우측에 있어. 우측에 거기 바로 앞에 거기 있잖아. 오른쪽에 거기 있잖아. 오른쪽에 8분경과 브라보팀 생존자는 3명. 그 전방에 바로 앞에, 전방에 한 명 바로 앞에 있어. 있어, 있어. 그 전방에 잡아, 잡아. 멀리서 딱 조준해서 먼 거리 잡았는데 역시 특전사는 특전사구나. 내가 남을 이렇게 꿀리질 않는구나.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 있어? 네 거는? 나와 나와 나와. 네가 숨어야지.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브라보팀 3명 생존, 탱크 깃발 탈환 실패. 탱크 선매전 마지막 라운드 알파팀. 거점 점령에 능한 알파팀 대원은 전략 전술의 최강자 무적의 국검 파이터 박정규. 솔저의 피가 흐른다 최강 스나이퍼로 등극한 닉 캐긴.
전상우, 송희서, 민경인, 조지우 출격 준비 완료. 시작하면 나오지 마. 나오지 말고 내가 연막 터트리면 터트려가서 총 빵빵. 무전 따라 없어요. 총소리 두 번이 신호예요. 그때서 일렬로 그냥 막 뛰어내려오라. 완전히 몸을 더 낮추라고. 오케이. 내가 죽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대각선으로 동그랗게 돌면서 나가라고. 예. 몸빵 해주면서. 그림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대로. 예. 진짜. 아, 100%의 전술을 만들었죠. 우리가 한 명만 사놓고 다 전멸시키면 이긴다. 100% 이긴다. 네, 하고 올게요. 보여주세요 한번 쌍. 우리가 간다.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전술적으로 우리가 최고죠. 탱 위에 한 명. 자 왼쪽 한 명. 경기 시작. 5초 전. 5. 4. 3. 시작. 나 먼저 갈까요? 기다려, 기다려. 지금 많이 왔어. 처음 출발할 때 저랑 같이 뛰어가지 말고 그 상태에서 바로 기어가자. 계속 기어갔어요. 굴러. 아니 쏘지 마, 쏘지 마. 왜 싸? 기다려야지. 저 우리 인원들 다 죽을 거야. 아 정규 선배가 이제 작전에 들어가니까 눈빛이 좀 변하고. 연막탄 터졌어 지금. 터졌어, 터졌어. 그리고 한 발 딱 들어가. 또, 또, 또. 뛰어, 뛰어, 뛰어. 오케이. 이거 뭐야? 나 따라와. 대각선 옆으로 와. 고. 갑자기 드럼통을 탁 치시더라고요. 저랑 상호는 당황했죠. 이건 작전이 없던 건데 많이 당황했어요. 드럼통이 넘어지자마자 저는 죽었죠. 팀장으로서 이제 먼저 뭐 해본 것도 없이 죽었다는 게 그 팀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미안했어요. 경기 시작 4분경과 알파팀 전상우 팀장만 사망. 어머해, 어머해. 사망해서? 나 따라와. 제가 이제 드럼통을 굴리면서 갔죠. 그게 변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이 알파 팀의 대결이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었어요. 드럼통도 은원패 사망해가지고 포복으로 가고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던 팀이었어요. 알파팀 경기 시작 8분 경과 만에 생존자는 단 한 명.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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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이리. 안 맞았어! 근접교전입니다. 사망 처리하겠습니다. 네? 근접교전입니다. 이따라 지금 하면 저 막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원 사망한 알파팀, 대항군 한 명 생존, 탱크 깃발 탈환 실패. 아유, 아 나 안 해. 나 갈 거야. 아니. 빨간색 소리하고.
무슨 나는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 말로만 뭐 1m 50 같은 수소리 하고 있어. 방송용으로 다 필요 없어. 아우 연락이 무식한 놈 연락이 무식하게 가야 돼. 아 나 다 때려치워. 나 좀 좋게 해. 아우 하나님 쉴게요. 하나님 쉴게요. KCTC 근접 교정 규정. 교정 간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 상호 3m 내외 시 양측 사망으로 판정. 아, 만약 그 상황이 안 일어났다면 제 전술 100% 성공했거든. 국가가 부른다. 넥스트 미션. 현대전의 필수 CQB가 시작된다. 기습, 속도, 과감한 공격은 기본. CQB 미션에서 살아남은 대원은? 대테러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적의 기지를 탈환하고 아군의 거점 확보를 목표로 하는 탱크 선멸전. 오늘의 1등 팀 발표하겠습니다. 1등 팀은 민첩함 움직임으로 중앙을 장악. 이수철 팀장의 델타 팀. 원거리 사격 적중률 100%. 스나이퍼 김지섭이 활약한 브라보 팀. 박정규 대원이 지휘한 알파 팀까지. 그렇다면 과연 1위는 어느 팀이 될 것인가? 1등 팀은 델타 팀입니다. 델타 팀입니다. 델타 팀! 딱 여기서 이제 진짜 대반전을 제가 일으켰죠. 제가 딱 1등 하면서 엄청 뿌듯했어요. 델타 팀은 탈락 후보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탈락 위기에 놓인 알파 브라보 두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이 탈락을 할까요? 탈환을 실패했잖아요. 그래도 팀장이니까 제 탓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두 팀장님들 분번줄을 전투복 밖으로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알파 팀 팀장님은 대원들 군번줄을 전부 다 메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 팀원들이 팀장 군번줄이 혼자 끊기는 걸 못 보겠다면서 다 저에게 줬습니다. 알파와 브라보 두 팀 가운데 탈락팀은 알파팀입니다. 그 여섯 개 군번줄 끊겼을 때 팀원들 얼굴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팀원들을 다 죽였구나. 나 때문에 다 죽었구나. 그것도 미안함도 더 커지고 참 슬펐죠. 많이 마음 아프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알파팀 현시간부로 막사로 이동하셔서 자신의 짐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팀 막사 위치로. 탱크 선멸전 3위로 탈락을 확정 지은 알파팀. 아야 저기 후회하고 있구나. 진짜 군량 메고 하는 건 완전 내 밥인데. 아, 내가 왜 여기 있지? 정들었던 전우들과 헤어짐을 준비하는 알파팀 대원들. 반납해야 돼. 네. 반납해야 돼요. 어, 그 뭐? 아, 이거 뭐? 떼시라고. 떼시라고? 안녕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갈게요.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